안녕하세요. MC존 정승윤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인텔리빅스, 그러니까 쿠도죠. 네, 지능형 서버입니다. 이 분석 서버인데요. 이것과 이제 저희 MBR하고 이제 연동되는 거 지금 설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텔리빅스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분석 뭐 이렇게 설정 지금 이렇게 우선은 해놨습니다. 뭐 마침을 좀 누르고요. 제가 설정하는 건 뭐 마침 누르고 여기 보면 이제 화면 분석이 되는데요.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서버에 이제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있냐면 0.43번입니다. 이 0.43번 돼 있는 걸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엠벨 쪽으로 좀 가세요. 여기. 여기 8번에다가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저희 설정에서요. 카메라 가서, 여기 자세히 들어갑니다. 네,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아까 이제 입력을 해놨는데요. 뭐, 새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 하셔도 되는데,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인텔리빅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근데, 새로 추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새로 추가해서, 뭐, 이름은, 그냥, QW 제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111이라고 주고, 자, 프로토콜은 여기서 인텔리빅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토콜 인텔리빅스를 선택을 하고요. 아까 주소가 인텔리빅스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192.168.0.45 0.45가 맞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0.43번이네요. 0.43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인텔리빅스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12, 12. 예. 이렇게 하고 입력수 검사를 하면요. 여기에 비디오 1, 오디오, 뭐 오디오는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요. 8번, 그러니까 8번에 제가 띄운다고 했으니까요. 이걸 클릭을 하면 제일 아래쪽에 제가 QW211이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떴죠? 예, 보시면 8번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뭐 출입된 뭐 숫자라든가 뭐 지나간 숫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제 검색을 들어가서 이벤트 들어갑니다. 이벤트 들어가서 여기 모든 이벤트 돼 있는데 이거를 인텔리빅스 VCA 이걸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제가 연동을 시켜놔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배회, 경로, 뭐 금지된 방향, 뭐 멈춤, 사라짐, 뭐 여러 가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인텔리빅스 아무래도 이제 지능형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네요.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연동 전체고요. 이것 역시 이 화면 역시 우리가 이제 IP월이 있습니다. IP월이 있고 저희 이제 CMS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CMS에서 아까 그 MVR 접속을 하게 되면 저기 8번 요 영상이 있죠. 요 영상을 제가 자, F5 눌러서, F5 눌러서, 왼쪽에, 자, 보시면,
어디다가 띄워볼까요? 여기 네 개에다가 동시에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네 개에다 동시에 띄우면, 자,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 이 영상이, 예. IP월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은 누군가 지나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다 연동이 됩니다. 예, CMS뿐만이 아니라 IP월에도 연동이 되고, 따라서 이제 새로 나타난 걸 IP월에 이제 새로 팝업을 시키게 하거나, 뭐, 물론 MBR에 팝업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연동을 해서, 지능형 연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